이번 에피소드는 팁과 트릭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섹션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딱히 지금 바로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git ignore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 뭐 bundle repository 해서 우리 리파지토리를 번들하는 방법 있죠? 번들하는 방법에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딱히 제가 뭐 딱히 할 만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해보죠. git bundle create 해서 repo bundle master 이렇게 명령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요거 우리가 mygit repo 있잖아요. 여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git bundle has create 위치를 지정하죠. 위치와 repo bundle 이고 이런 파일 이름은 리퍼 번들 그리고 이 번들에 들어갈 뭐예요? 파일은 마스터 브랜치를 지정을 해서 실행하면 뭐가 댕글댕글 돌아가죠. cd 한 칸이로 올라가서 ls 보시면은 이렇게 리퍼 번들 해서 하나의 파일이 새로 만들어진 게 보이죠. 이게 뭐냐니까 우리 스냅샷이에요. 최종 스냅샷을 하나의 파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 이걸 요런 식으로 해서 다른 누군가에 전달했다고 한다면은 전달받은 사람은 요런 식으로 뭔가를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볼까요? 지금 어딘가요? 지금 현재 홈 디렉토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 디렉토리니까 이 부분은 빼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그런 해서 리포 카피 마스터 복사 그대로 해서 이제 전달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전달한 거예요. 그럼 전달받은 사람은 자기의 홈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고 자 클론 했어요. git 클론 이거 리퍼 번들 그러니까 클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클론 명령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리퍼 번들을 리퍼 카피라고 한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를 가져오라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죠. 그죠? 다음에 리퍼 카피 그러면 리퍼 카피라고 하는 하나의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요. 그죠? 디렉토리 만들어지고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git log 해본다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까지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네. 여기는 지우고 여기까지는 지우고 여기 이세 가지만 해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요겁니다. 요게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에 전달했다고 하면은 전달받은 사람이 길록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볼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쭉 해서 모든 로그 파일이 다 전달이 될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포 카피 현재 마스터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달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cd my git repo로 들어가죠. git repo 아니 이렇게 들어간 것보다 ls 한번 해볼까요? ls 보시면은 리포 번들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디렉토리 리포 칼피 있죠. 그죠? 리포 칼피도 한번 볼까요? 코드에서 아니 cd 리포 카피 카피고 코드 열어보시면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전달받은 사람이 받은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했던 것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 파일들, 우리 개발하고 있는 코드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전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돌아가서 cd my git repo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번들 크리에이터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번들 크리에이터 외에 이전에 스냅샷만 보내줄 수도 있어요. 스냅샷만 보낸 거는 git 아키브입니다. 아키브에서 마지막 스냅샷 그러니까 최종본만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번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렇게 클론의 경우에는 번들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완전한 클론이 가능한 모든 로그 기록까지 다 같이 전달할 때는 번들 크리에이터를 쓴다는 거. 두 가지 차이 있죠.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그노 파일에 쓰기 이그노 파일은 git 이그노 git 이그노 관련되는 건데 요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git이 표시되어 있죠. 현재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이게 표시가 되지 않았더랬잖아요. 요거 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보죠. 좀 닫을 거 좀 닫아놓고 닫을 거 닫아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reference죠. preference에서 open workspace setting 여기서 file exclude exclude 클릭하면은 여기서 .git 돼 있잖아요. 요 exclude 하겠단 말입니다. workspace에서 혹은 use에서 환경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근데 원래 use에서도 이렇게 .git 요는 exclude 우리가 표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왼쪽에 디렉토리 구조에서 그런데 제가 use에서 요 .git 지워버렸습니다. 안 보이죠 지금 현재. 그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보시다시피 어디 있나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목을 화면에 표시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닫기 부분 있죠. 얘를 제가 유저 환경에서 지웠단 말이에요. 지웠으니까 현재 네 개만 남아있죠. 그죠? 그걸 지웠다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닫기를 표시하겠단 말입니다. 닫기를 표시하니까 지금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어 있죠. 그죠? 닫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 보시면 이렇게 훅이 있고 훅 훅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훅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인포가 있고 인포는 익스클루드 그죠? 배제하는 것들 뭐 쭉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로그도 있죠. 로그 있고 오브젝트 있고 그리고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조그만 파일들이 쭉 있는 거 헤드가 있고 패치 헤드가 있고 뭐 인덱스 그다음에 오리진 헤더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고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지금 말고 다음 에피소드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git ignore 같은 경우에는 이게 git ignore가 뭔지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지금 git ignore가 표시되어 있나요? 표시 안돼 있군요. 예를 들어서 얘를 add git ignore 하게 되면은 me html을 git ignore에 추가했단 말이잖아요. 그럼 git ignore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about me html 그죠? 얘를 git에 포함하지 않겠다 말입니다. 그 트래킹하지 않겠다 말이죠. 지워버리려면 얘 지워버리면 되겠죠. delete 하는데 요 git ignore 같은 경우 extension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extension 중에서 지금 설치된 것이 이렇게 이 git ignore generate라는 것도 있고 하나 설치했고 그죠? 그리고 git ignore도 하나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요게 방금 어떤 파일을 git ignore에 추가할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거나 했을 때 표시될 수 있도록 그죠? 요 기능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기능입니다. 그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add to git ignore 하면은 git ignore 파일 하나 딱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고 그죠? 자,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익스텐션 중에서도 요 git ignore generate라고 하는 것도 제가 설치를 했어요. 요거 무엇인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밑에 설명들이 좀 나와 있어요. 지워버리고 여기 git ignore generate라는 익스텐션입니다. 상당히 좀 편리해요 이것도. 그래서 간단하게 git ignore 파일을 좀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지금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에서 git ignore 해서 하나의 git ignore를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지워버리고 딜리트하고 요 익스텐션을 설치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어디 있나요? git ignore generate라고 하는 얘를 설치한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generate에서 git ignore 파일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음에 맥 OS 디폴트 지금 맥킨토시니까 맥 OS 두 개가 세팅돼 있어요. 나머지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디폴트로 해서 OK 하면은 git ignore 파일 하나 만들어냅니다. 만들어졌죠?
디폴트로 뭘 이그노 할 것인지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쭉 있는데. 근데 이건 딱히 지금 당장은 뭐쓸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구구절절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만드는 것보다는 안 지워졌네. 딜리트. 그냥 내가 이그노 할 파일 있으면은 거기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하고 요것도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면은 애드투길 이그노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은 게시더 간단하죠. 그럼 지금 두 개가 추가됐잖아요. 그죠? 물론 실제는 그렇게 하진 할 필요는 없죠. 지금 이 파일들은 Git 이그노에 들어가서는 안될 파일이잖아요. 자, 그것이 Git 이그노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스태시 부분도 있고 한데 스태시는 별도의 챕터가 있으니까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후기 Git 인터널, Git 인터널 Git의 내부적인 동작 메커니즘인데 요거는 지금 바로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한 걸 먼저 수업을 공부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그이 내용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디프입니다. 디프는 우리가 이전에 많이 봤죠. 두 커밋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git diff 우리 헤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from to입니다. from to 그래서 얘와 헤더 2와 헤더 1 사이의 차이점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지우고 올리고 이렇게 마지막 두 개의 커밋 사이의 차이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건 우리 이전에 여러 번 봤었잖아요. 그죠? 사라 빨간 것은 사라 지운 것이고 파란 것은 추가된 겁니다. 이러한 파일에 변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파일 이름은 pink html이고 이게 마지막 커밋과 그전 커밋 사이의 어떤 파일의 변경 상황 이걸 볼때 git diff를 쓰죠. 그죠?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리셋과 체크아웃 파일 요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요것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는 할 거예요. 공부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할건 아니고 그리고 git diff의 캐시도 옵션이 주어졌을 때와 옵션이 없을 때의 차이점도 있어요. 요것도 이어진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셋과 체크아웃도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조금 좀 다른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좀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요 부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엘리어스입니다. 엘리어스는 말 그대로 엘리어스예요. 우리도 이미 엘리어스를 다 만들어 뒀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긴 했습니다만 쓰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git 체크아웃은 co로 할 수가 있죠. 그죠? co 체크아웃 d 해서 temp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 열어둬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열어두고 볼까요? 이렇게 체크아웃을 co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엘리어스를 실행을 해뒀습니다. 그럼 템프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지우려고 그러면 git 브랜치는 br입니다. br로 만들어뒀으니까 그다음에 d에서 템프 하면 이 템프 브랜치를 지우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사라질 거예요. br 템프 체크아웃 그렇죠. 체크아웃 해야 되겠네. git 체크아웃 마스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라졌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엘리어스 구성하는 겁니다. 글로벌로 엘리어스를 설정하는 것 예제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에디터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git config 파일입니다. git config 파일 보시면은 git에 git config 요거 있죠. 요게 git config입니다. 여기 config에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리모트 오리진, 리모트 존, 그다음에 코어 등등 있잖아요. 여기다 에디트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어 어디 갔나요? 에디트 그래서 근데 GBIM은 제가 써지를 않았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써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VS 코드를 설정해 두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뭔가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은 디폴트로 열리는 게 VS 코드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리베이스 같은 거할때 어떻게 했었나요? 리베이스 할때 빔이나 VI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편집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방금 컴피그에다 이제 코드를 설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뭔가 파일을 열 일이 있으면 여기 터미널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VS 코드에서 열리도록 그 세팅을 할 수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리베이스가 지금 가능합니까? 리베이스 존 마스터 오리진 지금 리베이스를 할 만한 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돼 있죠? 존 마스터 오리진 체인지 핑크 투 메인리 컬러 이게 여기 들어오는 게 맞나요? 여기 존 마스터 존 핑크 뭔가가 지금 뭔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존 마스터가 여기에 있네. 어쨌거나 리베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베이스 다음에 인터랙티브하게 해서 지금 현재 마스터잖아요. 마스터를 얘를 존 마스터에다 할수 있으려나? 존 마스터 이렇게 하면은 파일이 열리죠. 열리긴 열리는데 뭐 지금 뭐 어처구니 없이 열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밑에 터미널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보다시피 위에서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죠? VS 코드에서 파일이 열리고 있죠. 픽픽픽 그게 쭉 뜨고 있습니다. 리베이스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픽이거나 우리 에디트 예전에 썼고 혹은 스쿼시를 하거나 했었죠. 그죠? 픽과 에디트 스쿼시 세 개는 뭐 우리 이전에 썼던 것이고 그다음에 리워드 픽스업 들어본 본 적이 없죠. 그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간편하게 파일을 편집할 수 있도록 되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빔이나 VI 에디터를 썼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리베이스 어볼까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config 파일 이렇게 에디터를 설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에디터에서 파일이 열리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전 에피소드 할때 이걸 어떻게 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찾아본 결과가 이겁니다. 교재에서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서 나왔더랬어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팁들이 있습니다. 그 팁들도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다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게 프라이밍입니다. 이 프라이밍이 상당히 이제 지금부터 고급 과정이죠. 지금까지가 공부했던 것이 중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해나갈 거는 고급 과정인데 이 프라이밍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교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교재가 하나 있어요. 그 나은 교재로 해서 수업을 좀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부터 진행을 하죠.